2-1은 order of operations, operation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the four phase operations in arithmetic, 우리 산술에 있어서 네 개의 기본적인 oper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첫 번째 단락은 어디까지냐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명사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두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는 이제 동사구 등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관점을 어딘가에 한 군데 집중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단락 이 녀석은 이제 명사구에 대해서 중심을 둡니다. Order of operations, operation의 순서, 그죠? 명사구의 구성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요소, 그 중에서 2번과 4번은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요소이고, 그리고 5번 요소로는 이렇게 형용사, 전지사구, 전지사 더하기 절, 혹은 그냥 절,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5번 요소였습니다. 그죠? 이러한 1번, 2번, 3번, 4번, 5번. 2번 요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사. 그죠? 관사는 부정관사 속에 제로관사가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관점을 두고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얘기 넣어둘까요? 얘기 담서볼게요. Order of operation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그 중에서 2번과 4번은 반드시 와야 되는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 빨갛게 표시를 할게요. 나머지들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요소들이죠. 그러면은 order of operation에서 1, 2, 3, 4, 5에 해당되는 것은 order, 이것이 4번. 그리고 of operations가 뭐죠? 전치사구잖아요. 전치사구로서 여기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왕이면 간격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5번은 좀 기니까 간격을 좀 넓혀 놓을게요. 그럼 2번 요소는 지금 뭐가 와 있나요? 그렇죠? 제로관사가 와 있죠. 제로관사. 제로관사는 그냥 제로로만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The four basic operations in arithmetic. 산술에 있어서 네 가지 기본적인 operation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여기다 적어놓고 나눠서 붙여보겠습니다. 이 더는 어디 들어가죠? 그렇죠. 2번 요소. 그리고 four basic. 이것은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operations는 여기 오고. 그리고 arithmetic은 그렇죠. 전치사구. 이렇게 5번 요소.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 이 두 개는 반드시 와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죠? 그럼 앞에 끝까지 다 지워지게 되겠군요. 색깔이, 그죠?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는 반드시 와야 되는 요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명사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와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죠? Bicycles have two wheels. Bicycle은 두 개의 바퀴를 가집니다. Bicycle은 뭐? 2번 요소는 제로. 4번은 bicycle. 그리고 여기는 2번 요소는 제로. 3번 요소 two. 4번 요소 wheels. 그죠? Biped works on two feet. Biped는 두 개의 발로 걷습니다. 마찬가지 제로 관사. 그죠? 제로관사. 가장 많이 쓰이는 2번 요소는 뭐라고 했었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제로관사.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 제로, 부정관사.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왜 제로 형태가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biceps are muscles that have two points of origin. biceps라고 하는 것은 이두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의 종류인데 어떤 근육들입니다. 어떤 근육이냐니까 두 개의 오리진 포인트가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 명사구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muscles 여기 있고 관사는 제로 관사.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으로서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는 거죠. 그죠?
이 대성 머슬입니다. 두 개의 포인트 오브 오리진을 가지는 머슬즈입니다. 이 마찬가지 이게 또 명사구 들어가 있죠. 이 명사구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은 제로 관사 3번은 to, 4번 5번 요소는 of origin. 그죠? 이걸 계층 구조라고 한다고 했었죠. Bilingual people can speak two languages. Bilingual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두 개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영어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어랑 한국어를 이용하는 bilingual people이 되겠죠. 마찬가지 제로 관사 3번 요소, 4번 요소. 그렇죠? Two languages. 제로 관사 3번 요소, 4번 요소. What do they do these by words have in common with the following example? 이러한 by words는 무엇을 가집니까? In common. 공통적으로 이 have의 보충으로 와 있는 명사구는 뭘까요? 그렇죠? What입니다. What이 얘기들하는 거죠. 그럼 1, 2, 3, 4, 5를 다 합친 것이 뭐냐니까 바로 wha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명사는 특히 대명사 중에서 이 녀석은 어떤 의문문을 만들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대명사구예요. 명사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대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명사구를 대신하는 대명사구이다. 왜냐니까 이걸 전체 1번부터 5번을 다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ave, what, 무엇을 가집니까? 공통적으로 with the following example 아래 예를 보해서 하는데 우리가 재밌는 부분은 뭐냐니까 이 what 보면 이것을 우리가 원래 문장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을 원래 문장으로 하자 그러면은 요것이 얘기 들어오고 그리고 요것은 없고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주어가 되죠. These by words 이게 2번 요소 요것이 4번 요소 그죠?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동사구이고 다음에 요것이 동사의 보충으로 보면 돼요.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냐니까 이것만 따로 떼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오고 다음에 전지사구 이것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전지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what을 수식해 준다면 되겠죠. 전지사구 속에 또 다른 전지사구 들어있죠. 그죠? 이게 2번 요소는 제로 관사 4번 요소, 요 녀석을 뒤에서 꾸며주는 5번 요소가 with the following examples, 전치사구. 전치사구 속에 또 다른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전치사구가 계단을 딱 두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연결되는, 그죠? 계층 구조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by words. by words라고 하는 것은 by입니다. by는 둘이란 뜻이에요. 그죠? The prefix by means to. The prefix 어떤 단어 앞에 붙는 것을 prefix라고 그러고 단어 뒤에 붙는 것을 postfix라고 얘기를 하는데 prefix by라고 하는 것은 둘을 의미합니다. bicycle. 바퀴가 두 개니까 bicyc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In each example above, 위의 각 예에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명사구입니다. 2번 요소 4번 요소, 얘를 뒤에서 꾸며주는 5번 요소로서 형용사. 그래서 An operation or rule was followed to replace two rational numbers with a single operation, a rational number. 어떤 operation 또는 rule, 2번 요소, 4번 요소. 2번 요소는 뭘까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Operation or rule이 followed to replace two rational numbers with a single rational numbers. 그러니까 이 두 개의 two rational number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rational number로 equal, 같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도 마찬가지 두 개의 rational number가 하나의 rational number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to replace two rational numbers
with a single rational numbers 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2번 요소는 제로 관사, 3번 요소 2, 레시널도 3번 요소, 4번 요소. 그리고 자,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대체한다 이런 말입니다. 2 레셔널 넘버를 하나의 싱글 레셔널 넘버로 대체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 2번 요소, 3번 요소, 3번 요소, 4번. 3번 요소는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여러 개 올 수 있는 것이 3번 요소의 특징이었죠.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These familiar operations of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이러한 익숙한 operation. 어떤 operation이냐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이것도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이것이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 재밌죠? 그죠? 너무 재밌죠? 재미없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 2번 요소가 this. 그리고 familiar operation, familiar가 3번 요소, operations가 4번 요소, 그리고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5번 요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operation 되는 거죠. 그렇죠?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2번과 4번은 필수, 나머지는 선택적. 3번 요소는 특히 하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아주 숫자가 자유로운 것이 3번 요소. 그죠? 그리고 1번 요소는 웬만하면 안 나타나는 수.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은 are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binary operations라고 불립니다. binary operation은 두 개의 원소가 두 개인 operation 이런 말입니다. Each of these operations can be performed with any pair of rational numbers. 자, 이러한 operation 각각은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뭐와 더불어 rational number의 어떤 쌍으로도 이런 말이죠. 자, each of these operations 이 명사구로만 볼까요? 이것만 보면은 딱 봅니다. 그럼 each가 each가 뭘까? 그렇죠. 여기 들어죠 명사. 그리고 이 녀석을 대수식에서는 명사구가 전치사구가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with any pair of rational numbers 전치사구죠. 그죠?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명사구 요것만 볼까요? 요 명사구만 보면은 any 2번 요소. 그죠? pair 쌍 4번 요소. 그리고 5번 요소가 전치사구. 보니까 전치사구가 오거나 절이 오거나 전치사구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치사구가 가장 많이 쓰이죠. 전치사구 중에서도 전치사 of와 명사구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또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뻔하단 말이에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이건 날려버리고 흙판을 지우고 그죠? 요거는 하나 남겨놓을게요. Except that division by zero is meaningless and is not allowed. 자, 각각이 허용되는데 뭐가 제외하고 이것이 명사구입니다. 아, 전치사구입니다. 선생님, 그게 왜 전치사구예요? 왜 전치사구냐고 하니까 전치사 연속이고 그런 다음에 명사구 자리에 뭐가 왔느냐니까 절이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절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어떤 명사구 대신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들, 문장 속에 절이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다른 건 똑같아요. 이게 주어, 동사, 동사의 보충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자식도 그냥 하나의 완전한 절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명사절이라는 게 있다. 전치사 다음에 왔으니까. 그죠? 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따로 절만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명사구를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In every binary operation, 모든 binary operation에서 two elements from a set are replaced by exactly one element from the same set. 하나의 set에서부터의 two elemen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요 두 개의 엘리먼트,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셋인가요? rational number에서 온 셋이군요.
레셔널 넘버라고 하는 셋에서 온 엘리먼트군요. 그죠? 이 두 개의 엘리먼트가 그죠? replaced by 뭐뭐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exactly one element from the same set. 같은 셋의 하나의 엘리먼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레셔널 넘버에서 나온 두 개의 엘리먼트가 레셔널 넘버에서 나온 하나의 엘리먼트로 대체가 된단 말이죠. 대체가 된다는 말이 equal이란 말입니다.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봅시다. 이 소니까 이것이 2번 요소는 제로관사 3번, 4번 그리고 이것은 5번 요소로서 엘리먼트를 수치해주고 있죠. 그죠? 이게 명사구로서 이제 딱 보이죠? 정확히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exactly one element from the same set. 이것도 명사구입니다. 제로관사 3번 요소, 4번 요소, 5번 요소. 그죠? There are some important concepts to remember when working with binary operation. 바이너리 오퍼레이션과 더불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컨셉이 좀 있습니다. some은 뭐예요? 좀, 예, 좀 발음도 너무 좋죠. 좀 하고 some 하고 같습니다. 중요한 컨셉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컨셉이 있습니다. 요건 명사구입니다. 여기가 여기까지가 명사구예요. 이 명사구를 볼까요? some 이게 우리가 자주 보던 요 녀석이었죠. 그죠? Little low 2번 요소에 이번에 some이었고 다음에 important가 3번 요소 4번 요소는 concept 다음에 to remember 이것이 컨셉이 어디였죠? Important concept 선생님 어디 날려버렸구나. 자, some이니까 복수형이 맞습니다. To remember 이것이 뭐냐니까 명사를 뒤에 수명해주는 수식해주는 절이온 거예요. 절. 저 이게 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절인가?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미 공부를 했지만 그것만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때 그때 다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고 그냥 지금으로서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절, 절의 형태 중에 하나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좀 전에 봤던 다양한 절들하고 같죠? 다음, a set must be identified. 먼저 set이 식별되어야 합니다. Such as the set of whole numbers or the set of rational numbers. whole number의 set이나 또는 rational number의 set과 같이. 그죠? When no set is identified. 어떤 set도 identify가 되지 않으면은 않았을 때는 use the set of all real numbers. real number set을 이용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real numb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 챕터 1에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그렇죠? 뭐 있었나요? rational number와 irrational number를 합친 것이 real number. 그렇죠? The rule for the binary operation. binary operation을 위한 rule 명사구입니다. 2번, 4번 for the binary operation이 전치사구로서 5번. must be clear. binary operation의 rule 규칙은 명백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such as the rules you know for addition, subtraction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이러한 룰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the order of the elements. 각 원소들의 순서. 자, 이제 명사구.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later in this chapter. 이 챕터 나중에 We will use the notation 가로 열고 A, B 가로 닫고 이러한 notation 표시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To indicate an ordered pair 어떤 순서가 있는 쌍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죠? In which A is the first element and B is the second element 이것만 볼까요? 이것이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로서 이 동사의 보충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죠? 동사의 보충어, indicate의 보충으로서 명사구 왔는데 이 명사구를 봅시다. 이 녀석은 2번 요소, 이 녀석은 3번 요소, 그리고 이 녀석은 뭘까요? 4번 요소, 그리고 이 녀석은 뭘까요? 그렇죠? 5번 요소로서 절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절이
앞에 있는 fair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 절이 상당히 재밌는 절인데 이걸 우리가 형용사절 혹은 관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일단 해석을 하고 이런 이제 형용사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형용사절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석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A가 첫 번째 원소이고 B가 세컨드 두 번째 원소인 그러한 순서 있는 쌍을 가리키기 위해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For now, 지금으로서는 be aware that, that 이하를 알고 있으십시오. Answers may be different. 정답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Depending on which element is first and which is second. 어떤 것이 첫 번째 원소이고 어떤 것이 두 번째인지에 달려서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달려서 이런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재밌는 절인데 우리가 지금 절 시간이 아니니까 명사구 시간이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막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자 depend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절입니다. 그냥 이것 전체가 절이고 이게 절입니다. 절인데 ing가 붙어있는 절이죠. 그죠? 그래서 아 이거는 종속절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속절은 문장 내에 절 내에 다른 절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on which element is first and which is second. 그죠? depend 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절입니다. 전치사가 와 있고 뒤에 절이 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명사절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뭐냐니까 하나의 명사구를 대신하고 있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명사구만 보면은 요것이 뭐냐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어, 그죠? 주어, 동사, 보충어 두 개의 절이 end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죠? 그 which element 요것만 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요것만 떼서 볼 때 요 which가 2번 요소, element가 4번 요소.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절에서 which는 뭘까요? 요거는 4번 요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죠. 똑같은 which인데 처음에 위치는 2번 요소로 쓰인 겁니다. 2번 요소 혹은 3번 요소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 녀석의 위치는 좀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얘는.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이것 자체는 명사예요. 명사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자, 요 녀석은 위치 엘리먼트에서 이때 위치는 2번 아니면 3번 요소로 봐야 되고 요게 4번 요소입니다. 근데 두 번째 위치 is second 일 때는 요거 자체가 그냥 명사구예요. 이게 위치 엘리먼트와 같은 그런 말이죠. 얘는 얘가 자신이 명사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의문 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의문 대명사가 형용사로부터 진화되어 나오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요 녀석은 뭐예요? 전치사 on 뒤에 있는 명사구를 대신하는 명사절. 그리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죠. 요 on 뒤에 전치사 on 뒤에 있는 명사구를 대신하는 명사절이란 말입니다. 명사절이란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뭔가요? 문장 내에서 명사구가 와야 될 자리에 절이 와 있을 때 그 절을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consider subtraction. 빼기를 생각해 보세요. If 8 is the first element and 5 is the second element. 만약에 8이 첫 번째 원소이고 5가 second 두 번째 원소라고 한다면 맞냐? 그죠?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요소죠. 그죠? Then 그때는 8-5 equals 3. But 그러나 5가 첫 번째 원소이고 8이 두 번째 원소라고 한다면 이때는 5-3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every problem using a binary operation. binary operation을 이용하는 모든 problem은 이것이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구도 볼까요?
그러면은 every가 2번 요소, 그죠? 2번 요소가 되고, 어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자, every고, 다음에 4번 요소가 요 요소이고, 이번에는 또 절이 왔죠. 이 절이 VP에서 꾸며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ing 형태의 절입니다. 이번엔 to 형태의 절입니다. 이번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절 형태로 와 있습니다. 절이 종류가 하나, 두 개,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때의 이 절은 접속사에 의해서 유도되는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속사가 있는 거죠? wh나 th가 붙는 게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의문사도 접속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 요것은 동사에다가 to를 붙인 절, 요것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절, 그죠? 요거 세 가지를 다 우리는 형용사절 혹은 관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형용사절 또는 관계절. 어떤 절? 명사 뒤에 위치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기능하는 절. 그리고 절의 종류는 이렇게 to가 붙거나 접속사가 붙거나 혹은 ing가 붙거나 혹은 아예 동사가 없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나중에 절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는 각각의 모든 문제들은 must have an answer, 반드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nd there must be only one answer,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답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답이 있어야 되고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 We say that each answer is unique. 우리는 말합니다. 각각의 answer이 unique, 고유하다고. each는 2번 요소, 4번 요소. every 2번 요소, 4번 요소. 그죠? meaning, there is one and only one answer. 하나의, 꼭 하나의 answer이 있다는 의미에서 uniqu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절이죠. 왜 절입니까? 동사에 ing가 붙어 있죠.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unique를 수식하는 절이 아니라 그냥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점은 뭐냐? 명사구 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5번 요소로 역할하는 듯이 보이면은 그때는 형용사절.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요걸 떼서 앞에다 붙이 놓는다 하더라도 문장에 별 의미의 이상이 없으면은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definition 정의. A binary operation in a set. 어떤 set에서 binary operation은 assigned to every ordered pair of elements from the unique from the set a unique answer from the set.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명사구입니다. 주어. 어떤 set에서 binary operation은 assigned 할당합니다. 얘기군요. 이게 이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이 동사의 보충으로서 명사구죠. 그러니까 해당 셋으로부터 고유한 정답, 해답을 assign A to B는 A를 B에 할당한다. A와 B를 서로 매칭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ssign A 보충어는 이거고 어떤 셋으로부터 유니크 고유한 해답을 어디다 할당하느냐 하니까 to B. to B 전치사구입니다. 여기까지죠. 그죠?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명사구는 여기 명사구입니다. 이것만 명사구만 떼서 볼까요? 이것이 2번 요소. 그리고 3번 요소. 4번 요소. 요게 5분 요소. 5분 요소 속에 전치사구 속에 또 다른 전치사구가 있군요. from the set. 일단 요것은 차치하고 요렇게 되면은 순서는 딱 그대로 다 보이죠.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inary operation, 어떤 set의 binary operation은 어떤 해당 set의 고유한 정답을 어떤 그 set의 어떤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원소들의 어떤 순서가 지어진 쌍에 할당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두 개의 원소로 된 어떤 ordered 특히 이게 순수가 있는 중요하죠. 더하기는 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빼기는 순수가 중요하죠. 이게 ordered pair입니다.
그죠? 어디서 어느 센서스부터 나온 ordered pair죠? rational number에서 온 ordered pair죠. 그 두 개의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이런 셋을 어디에 할당한단 말입니까? 하나의 엘리먼트로 된,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는 또 어디서 왔죠? 얘네들과 같은 셋에서 왔단 말이에요. 얘들이 rational number니까 얘도 rational number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여기에 할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요 녀석을 여기에 할당한다. 그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매칭시킨다. 이 말입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매칭시키는 거고. 요... 어우, 죄송합니다. 아. 요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Note that. 자, 주목하세요. Even when we find the sum of three or more numbers, 우리가 세 개나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의 합을 구하려고 할 때조차도, 이번은 조차도 이 말입니다. We still add only two numbers at a time. 우리는 한 번에 단 두 개의 수만 더할 수가 있어요. Indicating the binary operation. Binary operation을 가리켜주면서 이 말이죠. 부사절이죠. ing가 붙어있는 부사절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개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는 이 두 개만 대할 수 있지. 한 번에 세 개를 다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두 개 더하고, 그리고 답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연습과 연습을 다시 또 두 개를 더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구의 구성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챕터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깔끔하죠? 이제 명사구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릴 거 없겠죠? 다음에는 이제 동사구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다음 단락들을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